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4개월 만에 청초한 만남에 오셨습니다. 14곡으로 꽉 찬 빛나는 명반을 발매한 오늘의 손님 청초하게 모셔볼게요. 김하온님 어서오세요. 네 달 만에 또 왔어요. 정규앨범 하원노아로 돌아온 김하온입니다. 청초한 만남 데뷔 6년 만에 드디어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멋진 뮤지션 김하온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6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염치없게 돌아온 김하온입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염치없다니.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도 네네. 거의 사죄하는 느낌으로 네, 준비했다. 팬분들 앞에서 이제 얼차려하는 느낌으로 14곡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연님께서 지난번에 볼륨에 나온 하온님 방송 듣고 하온님의 팬이 되었어요. 아, 사실 하온님이 저보다 많이 어린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멘탈이 너무 성숙해. 주연아 오빠라고 불러. 오! 아! 이렇게 시작을 한번 대박. 네, 이렇게 와, 저 거의 죄송합니다. 저 웬만하면 라디오 DJ로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네네. 입을 안 가리는데 네네. 아 입이 가려졌어요. 아 주현님 부럽습니다. 네. 아, 오파오님께서 네. 지난번에 비오랑 함께 나왔는데 아, 네. 오늘은 혼자 나왔네요. 좀 어색하신가요? 아 전 좋죠. 어 저는 저도 그닥 안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뭔가 엊그제 진짜 본 느낌이고 네. 저도 이렇게 관심 분산 안 받고 네. 딱 저한테 집중해주셔서 분산 안 받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 너무 네, 두 시간 할 수 있어요. 네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은이님께서 다시 돌아온 김하온 와우 정규앨범 발매하자마자 볼륨을 선택한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3시간 전이죠. 네네. 네 오후 6시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볼륨에 바로 이렇게 달려와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번에 저희가 약속을 한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때 뭔가 얘기도 너무 잘 통한 것 같아서 네. 더 좋은 아, 소개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명언들 명언들 아주 많이 남기고 가셨잖아요. 제가 네. 선생님이라고 그때 네, 막 준비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 부담 없이 네네네, 오늘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따끈따끈하게 공개된 첫 정규 앨범 하운노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발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데뷔 6년 만에 처음으로 발매한 정규 앨범 네. 이름도 하온이라는 영문 글자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네. 거꾸로 이렇게 또 배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빠르게 인생이 바뀌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일어나는 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뭔가 노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가 6년 전에 EP를 하나 냈었는데 그 네. 감정을 뭔가 풀어놓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없다가 이제는 뭔가 이해하기를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온노아라는 제목을 짓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현재 지금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담아내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앨범입니다. 너무 네. 벌써부터 너무 멋있는데요. 네, 첫 정규는 또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네네. 아 정말 너무 떨리고 막 신경 쓸 것도 정말 많고 막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막 아 이제 정규 앨범 내야지 했던 생각이 막 출발한 거는 사실 막 4년 5년 전에도 시작은 된 것 같은데 4-5년 전부터. 근데 많이 막 바뀌고 컨셉도 네. 많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네. 뭔가 좋아하는 사운드나 추구하는 것도 바뀌다 보니까 네. 뭔가 사실 이번에 만든 곡들을 전부 다 준비한 건 2년 안에 다 한 것 같아요. 네, 2년 안에 곡들이 다 꽤나 걸렸네요. 네. 아, 이번 앨범에 총 14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네. 타이틀곡이 무려 3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마, 꼴통, 스모크 겐 전부 다 좋아서 아, 한 곡으로 정할 수 없다. 한 3곡 정도로 가야 된다. 이것도 뭐 추리고 추리셨겠지만 네네. 사실은 몇 곡 정도 타이틀 하고 싶으셨어요? 아, 한 2개 정도 더 넣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 5곡 정도 더. 네네네. 아, 5곡을 타이틀곡으로. 네. 네. 우선 그러면은 전하온 님께서 저번 싱글 Over You도 이번 앨범에 실렸더라고요. 네. Over You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곡이었나요? 네. 완성이 된 거는 Over You가 제일 먼저였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네, 그러면은 타이틀곡도 타이틀곡이지만 이 앨범의 상징이다 하는 곡부터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트랙일까요? Symmetry라는 곡이 있는데 네. 이제 Symmetry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수평돼 있는 약간 그런 수평의 수평. 약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곡이 이제 이 앨범을 함축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곡이지 않을까. 뭔가 저의 예전 모습도 그리워하면서 미래를 어떨까라고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그 모습을 현재에서 관조하는 약간 관점이 가진 곡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제일 감사합니다. 뭔가 관통하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스매치를 고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수고했어 김하우님께서 이번 앨범 정성 많이 들였다고 느낀 게 피처링이 정말 많더라고요. 딘, 창모, 예. CK, 더콰이어, 예. 라드뮤지엄까지 정말 많은 와 피처링 분단이에요. 맞습니다. 거의 어떻게 섭외를 다 하셨어요? 일단 제가 다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운드를 가진 분들이고 그리고 사실 이분을 가진 곡을 만들어야지 보다는 곡을 만들다 보니까 이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피처링을 다 받게 된 거라 네 그런 자연스럽게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앨범을 완성함에 있어서 이분 목소리는 필요하다 해서 이제 피칭을 했는데 또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다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가장 어렵게 모신 분이 어떤 분인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흔쾌하게 네 정말 다 흔쾌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뭔가 이런 작업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구나.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신 분은 딘 형이었어요. 진짜요? 네, 뭔가 한 비하인드 있다 많이 풀어주세요. 네. 지금 얘기되나요? 제가 이따가 따로 알겠습니다. 여쭤볼 거라서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이번 정규앨범 타이틀곡 중 우마 이 곡을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목부터 조금 특이한데 곡의 의미와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저나 약간 청하도님이나 뭔가 다니는 장소들이 항상 퍼블릭하지도 않고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동경함과 동시에 뭔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100% 진심으로 대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면서 뭔가 그런 설렘들을 기록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너무 우마. 멋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마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이런 점에서 귀 기울여서 뭐 들어달라 이런 감상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뭔가 저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디서 이런 가사들이 나왔을까?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좋아요. 자 그럼 하운 씨 입장에서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김하운의 우마. 예예 예예. 왜 우린 이런 장소에서 만나야 돼? 왜 하필 이딴 곳에서 널 봐야 돼? You're looking fine as hell, 어두워서 그런가 봐. 난 몰래 전화고 낼 거야 너에게. Yeah. 참 와봤다는 네 거짓말이 너무 뻔하게 들리는 건 노래 듣고 들린 목소리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Not in the club, not at the best. Any too crazy for all of you. Maybe a daytime, something more classic. Romantic movie, 노래 부르 yeah. You said it's the first in my life. You said it's the first in my life. Yeah. 도장은 몇 개나 찍혔니 팔찌는 몇 개나 둘러니 향수를 얼마나 뿌린 거지 가까이 가기 너무 아찔해 안 들었으면 내 컬입이 잘 알지도 않잖아 사실 왜 괜히 즐기는 척해 넌 가사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게 겪기도 왜 shitless ain't I 다시 못 찾아 그래 이 세상 안에서 근데 도대체 왜 하필이면 왜 Girl like you in this place I cannot understand
난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넌 내가 오는 걸 봤지만 날 처음 보는 식으로. What's your name? Where's your friend? What you drinking? 우린 지가 썩이 어쉽지 않은 날이고 눈치 보면 슬피녀코 내게 물어 언제 나가냐고.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애초에 그럼 왜 온 건데. Yeah. 누가 날 데려왔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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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n the club, not at the backstage. And it's too crazy for all of you, yeah. Maybe a daytime, something more classic. Romantic movie, 노래 부르시.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hey.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Hey,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나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Hey, hey. 네. 하은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우마 듣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하은 씨 정규 앨범의 빛나는 수록곡 이야기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14곡 전부 다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네. 시간상 정말 어렵게 4곡만 저희가 픽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섯 번째 트랙 CK님의 피처링으로 참여한 Fall in Love 잠시 들어볼게요. Your soul, witness it through the window. 사랑하는 trap, wrote this on a track. Feel like I'm a lumberjack. It's your turn, time to give a needle. Yeah, it's my not attack. 네, 김하온의 Fall in Love 흐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제 사랑에 빠지는 느낌을 철저히 제 관점으로 적은 곡인데 네. 이제 Verse 1과 Verse 2가 아예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좀 넣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서 이 기분을 뭔가 충실히 느낌과 동시에 과연 이게 진짜 사랑이 맞나 하는 의문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뭔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이중적인 생각들 그거를 뭔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하은 씨 앨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이중적인 의미를 좀 여러 시각적으로 담았네요. 네, 다양한 관점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를 곡에 넣으면 다채로워지지도 않을까 뭔가 청취자가 즐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책 쓸 생각 없어요? 혹시?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어떤 의견이나 주제 하나를 가지고 책을 쓴다기보다는 제 일기를 한번 책으로 출간해볼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와, 너무 좋다. 네. 그 굉장한 용기인데 일기면은 그래서 사실 일기 처음 쓸 때부터 뭔가 누군가 봐도 괜찮을 것 같게끔만 썼어요. 그렇군요. 아, 이중적인 일기가 있어요. 완전 프라이빗한 거 하나랑 네. 좀 공개돼도 괜찮은 맞아요, 거 하나랑 맞아요 맞아요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CK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소속사 사장님이죠. 네. 두 분 워낙 같이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쵸. 아니 이거는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네네. 작년에 멕시코에 그 공연을 갔었는데 네. 두 분이 식사하고 가셨는지 사인이 나란히 같이 있더라고요. 아, 그 혹시 한식집에 한식집에 나란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괜히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네네.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만큼 시켜가지고 다 포장해가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그 이렇게 매번 이렇게 무대도 함께 하시고 그쵸. 이제 이번에 작업도 또 하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뭐 항상 하던 느낌이었고 네, 워낙 이제 저 디렉도 잘 봐주시고 뭔가 저한테 최선의 모습을 항상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작업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또 이 노래의 매력은 중간에 반전되는 가사와 하은님의 랩인 것 같아 네, 라고 또 의견을 주셨는데 네. 설렘은 이틀이면 끝 껍데기만 남아 네, 아직 단맛이 남은 듯. 남은 듯 우린 서로를 껴안아 봐도 네, 이젠 안 뛰어 좀 뭔가 예 속상한 네 맞아요 네 설렘은 이틀이면 끝 진짜 그런가요 하은 씨?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설레다가도 뭔가 계속 설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또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으니까. 뭔가 그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제가 아까 가사를 너무 대본 읊듯이 읊었지만 아닙니다. 네 멋있게 한번 이 부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설렘은 이틀이면 끝.
껍데기만 남아 아쉽다는 맛이 남은 듯 우린 서로를 껴안아 봐도 위전 안 뛰어 예 전과 달라지 알아채 너 왜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건 그 뒤가 비속어라서 뿔뿔뿔 역시 방송까지 생각해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PD님이 네. 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고 엄지척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저는 아니죠, 아니죠. 능력치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제가 좋은 가사를 판별하는 것 중 하나가 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었을 때도 뭔가 괜찮을 말이 때. 되면 그게 더 좋은 가사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읽히면 좋은 네네네. 가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끔 가사 보면은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이제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하은 씨의 글은 다 이해가 너무 쉽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6번 트랙 Smoke Again 드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김하온 피처링 딘의 스모크 겐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하인드 이제 풀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네네. 마음껏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이 곡이 딘 형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제 벌스를 받고 제가 그걸 확인하고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딘 형이 정말 완벽주의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영감적이었던 게 그런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네. 뭔가 본인이 원하시는 사운드와 그런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주셔가지고 뭔가 믹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아 자기의 목소리는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 스스로 뭔가 성장하게끔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런 사운드를 내시는 분이 저는 국내에 몇 분 없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요. 또 이런 벌스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따로 또 장문의 DM을 드렸습니다 빈형님께 와 아니 진짜 이거 흐르고 있는데도 너무 너무 멋있다 너무 네.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진짜 나중에 계속해서 두 분이 함께 곡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아 저도 딘형 네.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고 모시고 영광이었... 싶습니다 딘형 한번 같이 출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굉장히 섹시한 노래인데 네. 대놓고 한번 섹시미를 발산해보겠다 뭐 작정하고 만든 노래인가요? 아니면 수정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더욱 막 섹시미가 막 뿜뿜하게 된 곡인가요? 이게 사실 프로듀서 형님 집에서 네. 그냥 비트를 틀어보면서 너 그냥 느낌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해봐 소리나 소리도 질러도 되고 랩을 해도 되고 이러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다가 이 비트가 나왔을 때 그냥 제가 흥얼거렸어요 이랬더니 형이 너무 좋다고 빨리 녹음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탄생한 곡인데 물론 나중에 가사도 막 고치고 했지만 네. 네, 근데 뭔가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는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포기할라 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한테 계속 돌아가게 된다라는 감정도 담으면서 뭔가 그런 몽환적인 걸 듣고 싶었어요 너무 좋다 네. 계속 제가 볼을 만지고 있는데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네. 들어가라고 제가 만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라 네, 아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네네. 이 앨범의 상징이라고 했던 김하온의 Symmetry 듣고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진정한 힙합의 매력을 보여주는 명반과 함께 컴백한 오늘의 손님 누구시죠? 힙합이지만 청취함도 가능해요 첫 정규앨범을 발매한 김하온입니다 네 3부에 이어서 하온님의 정규앨범 수록곡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애안뜸이라는 예. 곡입니다 First things first gotta brush my teeth 김하온의 Anthem 흐르고 있습니다. 곡 제목이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Anthem 어떤 곡인가요? 네,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할 일들을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이제 약간 세상에 선언하는 느낌. 오, 약간 네. 저에게는 I'm ready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I'm ready. 네. 맞습니다. 저희 그 곡이 저희 요즘 앤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 뭐 마음가짐과 되게, 포부가 엄청나게 담겨 있겠구나 네네네네. 싶었던 곡인데요. 네. 가사가 전부 하우님의 일상인지 네. 혹시 J이신지 여기 질문에 있어가지고. 아,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P였습니다. 아, 진짜? 네. 오, 진짜요? 네, INTP였어요. 제가 오, 네, 마지막에. 하긴 모든 사람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김종국 씨한테 가면 칭찬 받을 것 같다고 이런 재밌는 가사도 있네요. 네네. 후회할 시간에 프로틴을 전자레인지에 안해 웃긴 얘기를 들은 듯이 스마일링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속일 순 없기에라고. 네 제가 잘 읽은 거 맞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으셨어요. 네 아 이 곡은 또 어떤 생각에서 출발한 곡인가요? 이제 그 전 곡이 이제 Smoke Again인데 네.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힘찬 모습으로 나의 신념들을 실행을 시키고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뭔가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새로운 사운드도 있지만 새로운 가사들도 막 쓰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 들도 보여드리다가 이제 이게 한 아마 8번 트랙일 텐데 네. 네, 그쯤에서 이제 제 원래 팬분들한테 저 아직도 이렇게 잘 살고 아직 밝은 모습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좋은 스스로를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약간 8번 트랙 시점부터는 약간 미래를 더 꿈꾸는 하운 씨를 그려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진짜 스토리라인이 딱 있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라드 뮤지엄님과 함께한 노래입니다. 네. Blunder. Yeah. 개인적인 취향 너무 블런들. 네, 김하온의 블런들 흐르고 있는데요. 네. 어떤 실수를 하셨길래? 아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체스 같은 거를 막 관심이 생기면서 네네. 이게 블런더가 블런더란 단어가 진짜 있지만 체스에서 블런더가 약간 진짜 치명적인 실수 말 그대로 네 그런 거를 블런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몰랐는데 그래서 블런더 뭔가 체스 관련된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블런더 좋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블런더를 뭔가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네. 뭔가 인연에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만났던 네. 인연에서 기대했던 그쵸. 거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났을 때 뭔가 아 차라리 만나지 않았었다면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평화롭고 좋았을 텐데 아 생각도 해보잖아요 사실. 그쵸. 내가 우리의 만남 시작은 좋았지만 이렇게 끝이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서로에게 그게 과연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너와의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게임에서 나는 분명히 이겼는데 애초에 그런 만남 자체가 나한테는 블런더였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담은 얘기예요. 아 너무 속상한 글이네요 또. 네. 에, 근데 라드, 뭐 그럼으로써 이렇게 좋은 노래 하나 나왔으니까 아 그쵸 좋은 거라 성장을 한 거고 이겨낸 거고 네 맞습니다. 라드 뮤지엄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생긴 네. 에피소드 없나요? 비하인드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라드 형이랑은 진짜 처음 작업해보는 거였고 곡을 만들었을 때 피처링 부분이 비어있었을 때 이제 민식이 형께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라디오 뮤지엄 형이 목소리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저는 믿고 아 그럼 바로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찰떡으로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약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느낌으로 벌써 와가지고 아 이분 덕분에 약간 완성이 되었다. 왜냐면 벌스2가 아예 비어있었으니까 네. 되게 감사드렸던 기억이 나요. 뭔가 작업을 하시면서 더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우님의 다음 앨범이 빨리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계속. 자 그럼 노래 한 곡 왕곡으로 들어보고 올 건데요. 네. 이번 앨범 수록곡이자 지난 싱글이죠. 김하운의 Over You 듣고 오겠습니다. 김하운의 Over You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초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볼게요. 네. 김하운이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 위키.
네, 하온님 위키에 추가될 만한 내용들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력이 없을 것 같은 하온. 최근 통 크게 플렉스한 것은? 부처님. 오, 와우. 네.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더 힘든 상황은? 1번, 1년간 땀 흘리는 운동 안 하기. 와. 2번, 1년간 무대 오르지 않기. 아, 1번. 1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휴대용 라디오, 장난감 총,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하온. 오늘 하온 가방 속엔 뭐가 있나요?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가방을 안 갖고 왔어요. 오. 아, 그럼 차 안에는 뭐가 있나? What's in my car?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이야기 네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무력이 실제로 없으신가요? 아, 저 무력 엄청 많아요. 어, 그래요? 오, 저는, 반전. 네, 저는 무소유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뭘 가질 수 있겠어요.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지. 오. 다 알몸으로 왔는데. 네, 그럼 최근에 플렉스 하신 게 이제 부처님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부처님을 어떻게 플렉스를 하신 건지. 네, 사실 뭐 부처님한테 뭐 돈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부처님을 되게 정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옷들을 파는 자파 같은 것들을 파는 앱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구경하다 보니까 한 50 만 원짜리 유리상으로 된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오, 이렇게 네. 앉아 계시는. 네. 그게 너무 홀려가지고 네. 갖고 싶어서 제가 큰맘 먹고 샀습니다. 50만 원. 오케이. 오. 그래서 작업실에 딱 이렇게 모셔두었군요. 아,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플렉스네요. 네. 그럼 평소에 뭔가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뭔가 제가 사실 완전 어릴 때도 아니지 한 4-5년 전에 막 네. 주식 투자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이익을 얻고 나서 오. 그 이후로는 안 해봤어요. 그래도 이익을 취하셨네요. 네. 너무 그리고, 다행입니다. 네. 재테크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재테크잖아요. 네. 그렇죠. 뭐 부모님 네, 재테크로 재테크하고 뭐 사업도 이제 해드리고 약간 그게 저한테 재테크인 것 같아요. 뭐 너무, 따로 막 이제 하는 거. 너무 멋있잖아. 네. 아예 뭐 부처님 플렉스 할 만하네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다음 중 더 힘든 상황은 이제 1번이 땀 흘리지 않기, 뭐 이제 1년 동안 운동하지 않기, 네네. 2번이 이제 무대 오르지 않기였는데 바로 답을 해주셨어요. 네. 1번을 택해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운동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 네네. 오. 왜냐면, 네. 그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었었잖아요. 저희가 아, 네, 저도 잘 알죠.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버텼나를 생각해 보니까 네. 아, 나 운동하면서 버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는 운동 없으면 못 사는 녀석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1번을 골랐습니다. 아, 진짜 제가 최근에 컴백을 하면서 짐종국 선배 짐종국이랑 컨텐츠를 나갔는데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오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운동 네. 좋아하시니까 그럼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국이 형. 네, 진짜 꼭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네.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휴대용 라디오와 장난감 총을 좀 네. 들고 다니시나요? 이게 사실 이제 네. 뭐 애정품 같은 걸 소개하는 이런 그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네, 그쵸. 사실 그런 걸 막 다 들고 다니진 않죠. 아, 그냥 뭐라도 이제. 소개하려고. 네네네. 근데 또 평범한 거는 너무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네. 뭐 향수, 뭐 핸드크림 이런 거는 또 이제 너무 많이 나왔다고 뭔가 재밌는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집에서 뭔가 많이 갖고 노는 것들 네.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막 주물럭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냥 갖고 간 건데. 그러면 실제로 라디오를 좀 자주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이렇게 휴대용 라디오라고 네네네. 하셔가지고 그거를 방 안에서 누워서 이렇게 치직 소리라도 듣고 있으면 뭔가 화이트 노이즈 같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걸리는 소리들이 있으면은 이런 라디오도 나오는구나. 뭔가 어떤 라디오를 특정해서 그거를 뭔가 청취한다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돌려보면서 아 이런 노래도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너무 좋다. 아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온 위키에 많은 정보들이 추가되었고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유미님께서 하온님 바로 유럽 투어를 간다고 들었어요. 네. 한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도 원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공연을 더 잘 하고 싶어서 네. 일단 유럽에서 한번 새로운 앨범을 싹 해보고 네. 이제 보완할 점 보완해서 한국에서. 한국 공연을 아주
제일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홈그라운드니까요. 네,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네. 9300님께서 하우님, 이번 정규 앨범에서 수정 작업을 가장 많이 한 노래는 뭔가요?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곡이 뭔지 궁금합니다. 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수정은 블런더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면 BPM이 처음에는 달랐거든요. 네. 초안은 제가 일단 쫙 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편곡되는 과정에서 BPM이 바뀌었고 또 훅 부분의 리듬이 조금 처지는 것 같아서 바꿔봤더니 이렇게 신나는 블런더 블런더 물어본 걸 이게 생겨서 잘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많이 바꾼 건 블런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가장 많이 듣게 되시는 곡은? 그 제 앨범 중에 Chill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제가 어릴 적부터 한 17살 때부터 언젠가 나는 더콰이엇 형이랑 같은 트랙에서 멋있는 랩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록곡을 벌써 다 외웠어요. 더콰이엇 형 부분까지. 그래서 진짜? 지금도 다 불러드릴 수 있지만 약간 비속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 앨범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유 치유. 너무 감사합니다. 치요. 네, 윤나님께서 아니 하우님 힙합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랩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창 실력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몇 달 전 복면가왕에서 오늘은 가지마 가성으로 부르는 거 보고 완전 반했어요. 한 소절만 부탁해요 이라고 이제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감사합니다. 와. 이런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빨리 하고 훅 지나가는 게 짱입니다. 얼굴 뜨거워진다. 얼른 다음 질문 갈게요. 이희님께서 하우님 왠지 캠핑도 좋아할 것 같은데 캠핑 취미는 없으신가요? 자연과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산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캠핑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캠핑이 한번 빠지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도 다 사야 되고 점점 더 높은 걸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산은 좋아하신다. 네, 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왜냐면 저희 동네가 제가 사는 아파트가 바로 옆이 산이었는데 너무 좋다. 그 항상 아침에 그 맞는 공기 있잖아요. 비 오면 흙냄새도 다 나고 낙엽 냄새도 다 너무 나고 너무 좋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바뀌는 거를 뭔가 이 오감 중에 하나로 먼저 느낄 수 있다는 게 그쵸 되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 너무 좋다. 저도 이제 본가가 산 바로 옆이었거든요. 또 뽀로로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과 노력으로 멋지게 돌아온 하원 너무 자랑스러워요. 기다림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치만 다음 앨범은 좀 빨리 내기 약속이라고 팬분들께서 이제는 5년까지는 안 기다리시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년까지는 아니고 5년은 정말 심했다. 우선은 우리 또 이제 투어도 있으시고 또 한국 공연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함께 한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릴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올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라지네요. 그렇죠. 인터스텔라인가? 뭐지? 이번에는 온전히 하우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기분 좋았고요. 네. 비 오지 마. 다음에도 오지 마. 나 혼자 가. 장난 아니고. 비 오고 싶고. 진짜요? 비오님도 이제 곧 이제 따로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때 또 온전히 비오님에게 집중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누나 비오예요 저예요. 장난이고요. 어떡하지? 아니 저는 하우님이죠. 하우님이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지? 비야 미안하다. 그때 가면 또 비오님이죠 막 이러고 있겠지만 오늘은 하우님이십니다. 오늘만큼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앨범 기다리면서 저도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진짜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멋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재범이 형이랑 또 하신 것도 챌린지 보셨어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하온님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하온의 꽃.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